오늘은 안명욱의 사랑아 칼럼 8편으로 민주주의의 방법, 보편적 형제애, 그리고 선거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썼던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신성한 투표가 필수입니다. 내 주관적 의견을 분명하게 선거, 이 적극적 참여를 통해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혼란한 선거 국면에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선거에는 꼭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어렵다고 기권은 하지 마세요. 이 원칙은 사실은 모든 선거에 적용됩니다.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에는 윤리적인 가치가 필수입니다. 심오한 정치 철학과 신념에 근거한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위한 새 정치의 장 22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 개념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근본 개념입니다. 1940년대 조지프 슘페터가 정의한 바대로 민주주의는 행정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으로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질에 대한 논의가 깊습니다. 질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중요해졌고 한 방법이 바로 형제를 본질로 하는 가치관입니다. 영국 사회학자 앤토니 기든스가 주창한 민주주의의 제3의 길은 많은 유럽 정치학 교수들이 형제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이 제3의 길이라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죠. 질적인 민주주의에서는 목적, 내용과 함께 방법 세 가지가 모두 좋아야 합니다. 형제애, 즉 사랑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방법만이 아니고 내용에서 질 좋은 자유와 평등을 지닌 가치관을 확고히 지니고 정치 방법론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편적 형제애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자유와 평등만 각각 강조되었을 때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자유나 평등은 빼앗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형제의 사랑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형제에 기반하여 다른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며 최선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정치적 개념으로서 보편적 형제애를 이태리 마르코 파투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첫째, 보편적 형제애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자연적 권리이기도 하다. 둘째, 보편적 형제애는 공공적으로 실천되고 행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개념이며 방법론이다.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죠. 질적인 민주주의에서는 목적, 내용과 함께 방법 세 가지가 모두 좋아야 합니다. 형제애, 즉 사랑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방법만이 아니고 내용에서 질 좋은 자유와 평등을 지닌 가치관을 확고히 지니고 정치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편적 형제애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자유와 평등만 각각 강조되었을 때 실패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자유나 평등은 빼앗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형제애, 사랑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형제에 기반하여 다른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며 최선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적 개념으로서 보편적 형제를 이태리 마르코 파투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첫째, 보편적 형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자연적 권리이기도 하다. 둘째, 보편적 형제는 공공적으로 실천되고 행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개념이며 방법론이다. 정치의 복합성 안에서 공존하는 삶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제도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보편적 형제는 정치적 삶을 위한 자원이다.
공동의 가치를 위해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동의 자원으로 내어놓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정치활동의 긍정적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다. 보편적 형제는 다양성을 대립되는 도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동시에 매력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역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 넷째, 보편적 형제에는 정치와 정책 방향을 위한 기준이다. 오늘날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계적 위기와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다. 전쟁과 폭력, 세계 인구 다수가 겪는 소외와 빈곤, 경제 금융 위기 문제들 자체가 보편적 형제의 중대한 결손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형제로서의 상호 의존성이 사회, 이웃, 다른 의견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인데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정치 주체가 공동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편적 형제야말로 정치 방법론으로서도 가장 실용적이며 실질적 개념입니다. 이제 정치에서의 형제로부터 더 확대된 실질적 사랑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철학에서부터 우리 삶 속의 형제를 함께 돌아보시죠. 형제 간 사랑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더 이기적인 핵가족 사회가 도래하고 저출산 현상 심화로 형제 자매의 삶을 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시대에 공허한 외침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명제가 얼마나 절실한 사랑인지 현실로 우리는 압니다. 더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꼭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시대에 사는 나의 소중한 존재를 알리면 좋겠습니다.